침체된 음반 시장에 아주 반가운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SG워너비가 이 2집 음반으로 100억 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얼마 전 3억 원대 CF를 거절하고 음악으로만 팬들을 만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던 SG워너비의 기분 좋은 소식을 천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앞에 음반 시장 불황은 없다. SG워너비가 2집으로 1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합작품입니다. 우선 SG워너비 2집은 현재 한터 차트 기준 음반 판매량 순위에서 6주 연속 1위를 차지해 발매 7주 만에 음반 판매량 30만 장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온라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SG워너비 2집 음반 디지털 음원 판매 대행사 측은 지난 16일까지 SG워너비의 모바일 콘텐츠 판매 누적액이 42억 3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온라인 MP3 다운로드까지 합치면 총 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투어 콘서트 매출이 2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SG워너비가 100억 원 매출을 넘기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너무 좋죠, 저희는. 진짜 너무 좋고. 1집 때도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2집 앨범 발매하고, 더욱더 많은 사랑 주시고, 또, 그래갖고 저희는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는 SG워너비. 그러나 그들의 방법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SG워너비는 보컬 그룹이라는 본래의 컨셉에 맞게 음반 준비에 있어서도 목소리 부분을 가장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음반을 위해 최대 인원의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유명 작곡가들을 영입했습니다. 보컬 녹음하는 데 많이 치중을 둬서요. 1집 앨범보다 좀 더 보컬에 성숙된 그런 모습을 많이 좀 비치려고 녹음 작업에 일단 많이 치중하는 앨범이에요. 또 오락 프로보다는 라이브 무대 위주로 활동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도 지켰습니다. 최근 장염으로 리더 최동화가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대학 축제 무대를 모두 라이브로 오르고 있습니다. SG워너비는 오는 29일부터 있을 첫 전국 투어 콘서트를 위해 각자 시간을 쪼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인기를 받아서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1집부터 2집 지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저희 음악에 열중하는 모습으로 더하지도 않고 더 못하지도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SG워너비가 곧 드라마 루루공주의 OST 작업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소속사 측은 연말까지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수치가 아닙니다. SG워너비의 성공은 모두들 음반 시장만을 탓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음악이라는 전공법이 결국 성공의 비결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습니다. 와이튼스타 천은주입니다.